야가 대전쟁이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텔로입니다. 오늘 볼 게임은 야가 대전쟁 풍량탑 얘기할 건데요. 오늘 갑자기 이걸 왜 하냐면은 이전에 이겐양코탑 풍량탑 현김의 왕까지 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겐양코탑 30층에서 40층까지 나와가지고 오늘은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겐양코탑 무슨 미션이 있네. 오! 이겐양코탑을 40층 깨면은 이걸 준다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자!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줘. 참고로 이겐양코탑 특징 30층까진 그냥 다 원트. 31층부터는 나를 만족시켜줬으면 좋겠다 제발. 자, 그래도 이번에는 좀 악마적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고양이 마신을 껴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뜬금없이 얘가 나와? 이러면 이걸로 못 깨지. 일단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런 무지성이지 않은 덱에서는 웬만해서는 빼야 되는 애들이 몇 개 있어. 흑탄양, 타마. 근데 이것만큼 무지성이 없긴 한데. 럭셔리 멜슈. 아니 멜슈는 좋아? 근데 이런 맵에서. 오케이 바로 죽였고. 5대적 나와? 신적이랑 5대적 조합은 좀 머리 아프긴 하네. 멜슈 잘 버텨요? 이런 맵에서. 멜슈 혹시 고대적? 클리어. 여긴 그냥 쉬울 듯. 멜슈 진짜 좋아 근데. 근데 이제 광란적 한정으로만 좋아요. 여긴 대강벽 두 마리랑 그거 나온다고? 이런 데는 이제 여러분들 사실 의외로 또 개사기 캐가 하나 있거든. 해커가 개노잼이라 그렇지 개사기야 그냥. 빠쑤? 뭔 빠쑤야 이씨. 자, 이거는 두 배속까지만 해놓고 가는 게 나을 듯. 깰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캐슬리 밀어야 되는데. 아, 야, 빡세다. 의외로 이 새끼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초신 골드 넣는 거 맞나? 대강고무 원래 뭘로 잡더라? 그냥 해커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초신이 성부해야 된다고? 리린 그니까 쓸 것 같아, 지금 나. 리린을 왜 쓰냐면은 그냥 빨리 술록 잡게. 세뇌 빌더. 아, 세뇌 빌더! 얘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무난한 딜러가 없긴 한데 해보죠. 초신 하나 소환해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리린 소환해주고 이제 자동사냥 몰라 이제. 왜 신 죽었네? 근데 깬 듯? 깼다! 깼어 이거는 깼어. 아니 못 깬 것 같기도? 에이씨! 고방이 너무 많나? 딜러? 근데 또 무난하게 쓸만한 딜러 있긴 해요. 좀 아타타 아시란도 좋고, 퇴사란 좋아. 잡비 이렇게 해볼까? 한 번만 써보자, 한 번만. 자, 이걸로 멈춰주고, 리린. 저거, 술록 한 번만. 아, 죽었다. 저거 죽여야 되는데. 또 멈춰주고, 저 밀어주고, 깼을 것 같은데? 깨지 않을까? 아니 솔직히 깰 것 같은데. 와 깼다. 이건 진짜 깼다. 아이 뭔 플래그야. 광벽 하나 죽었고 가자. 그렇지. 태사라니 이럴 땐 신이지. 와 여기가 조금 빡세네. 솔직히 개빡셌다라고 하면 구라인 게 2, 3세 깨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뭐 나올라나 여기에? 몰라. 그냥 해봐야지. 미안합니다. 얘가 제일 쓰레기야 사이클론 중에. 35층! 뭐 나오는지 몰라! 가자! 안녕하세요. 아!
여긴 그냥 흑탄향 소환하면 된다는 거지. 흑탄향에 하데스 소환해주고 흑슬리 소환해주고 캐슬리 소환해주고 베이비카트 소환해주고 악마 나왔으니까 고양이 마스님 소환해주고 이제 자동사냥 해주고 악마팽은 악마가 아님! 그냥 벌어지! 어? 그냥 벌어지. 죄송한데 악마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36층 그냥 슥슥슥슥 갈 것 같은데? 저기요! 저를 힘들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까? 야 얘 뭐야! 얘 조금 빡셀지도? 일단 하데스 하나 소환해줘. 라인 클리어를 위해 멈춰주고 한번 흑슬리 한번 소환해주고 끝난 듯? 여기 어려워요? 아 이 뭉쳤네. 뭉치면 살짝 빡세겠다. 아 야 4개? 4개 에반데 어잉? 근데 어잉? 라인이 너무 뒤로 갔는데? 흑탄향 리필이요? 어잉? 너무 히트백이 많다. 아니 원래 어려워야지 정상인데. 말했지! 빌드업을 끝낸 텔론은 신이라고. 빌드업을 한 텔론은 텔론이 아니다. 그냥 냥코의 신. 여기 루시퍼가 캐리한다고요? 오케이 그럼 꿀팁 하나씩 주셈. 그래도 여러가지 보여주면 재밌잖아요? 아 이거 소환하면 안되네! 큰 실수를 범했네. 아니야 루시퍼 한번 소환해봐. 아니? 이거 베이비카트 소환해서 한번 라인 밀어봐. 우와 딜을 딜은 지려요? 한번 더! 그렇지! 딜이고 한번 더? 멈춤 걸고 퉁! 우와! 가세요! 빌드업을 끝낸 텔로는 신이다! 대광 거신? 그냥 걸레죠. 걸레 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38층 뭐 나오나? 여기서는? 여긴 악마 사이클론, 고대 사이클론? 그럼 그냥 여기서도 얘가 좋은 거 아님? 고대 사이클론 늦게 나와서 빨리 악사 조져야 된다고요? 이런 데는 리린도 같이 써주는 게 나아. 자 일단 뚫었고 자 루시퍼도 소환해주고 자 뚫어 뚫었고 또 뚫었고 끝났는데? 엥? 응 성뿌! 성뿌하면 그만이야! 클리어! 39층 여기 뭐 나오냐? 그냥 리린 들고 가보죠. 슬슬 또 악마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여기서 왠지 그 사제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사제 나올 것 같아. 실패! 뭐야? 아 여기서 해롱마가 좋은데 그냥 스피드전 가자. 한 대 더 버티나? 야, 못 버틸 것 같은데? 에이씨 이런 데면은 일단 이 새끼 필요 없고 이 새끼 필요 없고 이럴 땐 또 야옹마가 좋죠. 야옹마랑 이런데 또 무난한 하데스가 또 꿀맛이야. 하데스 가야겠다. 처음에 나온 고대버거 이디가 죽여야 함. 몰라 해롱마가 죽여주겠지. 퉁밤! 퉁밤! 끝났는데? 그냥 해롱마 선에서 죽는 거지. 아 몰라 피 아직 남아 도네. 아, 한 대 딱 버틸 수 있겠다. 어? 못 죽이나? 어우 다행이다 이씨. 막 히트백에 포탑까지 돌아오면서 한 대 버텼네요. 클리어. 39층 살짝 빡세네. 여기는 딱 덱 정해서 안 오면은 빌드업한 텔론도 살짝 힘드네. 40층? 40층이 좀 고대 우라라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일단 해롱마 필요 없고 드론신 쓰면은 난이도 급하락? 그런 말을 하면은 쓸 수밖에 없잖아. 우리 귀여운 드론신 써줘야지. 한번 초반에 우라라 해롱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한 대, 두 대, 세 대, 넷. 오잉? 아. 이런 느낌. 자, 40층 마지막이거든요? 빡세네. 네, 네. 어, 아~ 뭐야, 이거 뭘로 잡아야 돼, 원래? 무한밀치기 해줘야 되냐? 해롱마로 공업시키고 드론신 써보라고? 그거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핵포당하는 게 좀 그렇다. 에이씨.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았다. 이거 제 기준으로 쉽게 깨는 법 알았음.
그냥 초기 소지금 잔뜩 가지고 있는 거 몇 개 한 다음에 하데스 소환하고 하면 될 듯? 오잉? 쟤 왜 공따가 되냐? 하데스 본능에 공따가 없지 않니? 있네? 뭐야 처음 알았어. 아 저주만 걸면 할만한데? 이거 쉽네. 그러면은 고대종 저주 무효하는 애가 있나? 미치겠다. 야! 스케랑 카구란! 혹시 난생 처음 캐리 가능하니? 딱 한 번만 해봐! 널 인정하고 싶어 스케랑 카구란. 사거리 안 다나? 오케이 저주. 자 멈춤. 한 번 더 했고. 자 이거 해주고. 어 나쁘진 않아. 오잉? 죽었네. 와! 크리아! 원래 전공법 뭐야? 스케랑 카구란 캐리! 우리 뼈다귀 할아버지가 드디어 한 건을 했어요. 회사란 보야 고르고 해커? 그게 나았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해롱마가 제대로 못 때리네. 크리아! 참 쉽죠? 이 새끼 성능이나 한번 봐야겠다. 자 고양이 가면 우라라 진화하면은 오? 고대종 초뎀이지? 고대종 초뎀 붙었는데 별로임. 얘기 듣자마자 바로 그냥 군침이 사라지는. 얘 DPS 한 3-4천이 끝인 걸로 아는데? 그럼 DPS도 그냥 3-4천이겠지 뭐. 솔직히 스펙표 봐야 되냐? 어? 한번 얼굴이나 보자. 가면신 우라라. 근데 개인적으로 고양이 신선은 좀 좋았는데 인정? 고양이 신선은 각캐야. 쟤는 진짜 각캐 맞음. 한번 성능이나 보자. 또잉? 그냥 색깔 빨개졌는데? 아우 원범이라 씨 못 때리는 것 봐. 그냥 정신 나갈 것 같아. 어! 이게 맞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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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데미지 만? 이게 맞아? 초뎀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봤자 4만. 아니 3만이구나 3배라서. 왜 우리 우라라는 워프 안 줌? 워프 있었으면은 흑슬리 그 이상이지. 우라라 우르르누르 아빠 와 딸 찍자고? 하나도 안 보고 싶어서 별로. 그래도 한번 볼까요? 얘가 딸, 이거 할머니, 옆집 철수가 키우는 개, 반려 고양이. 아닌가? 딱 이게 여기까지가 맞네 그러면은. 근데 딸은 실제로 좋은데 아빠는 그냥 버러짐. 철수는 어디 갔냐고요? 몰라 이씨.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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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럽게 비싸네. 가격이 맞나? 아 심지어 썸네일도 이쁘게 안 찍히는 그냥 벌레캐. 딸도 하나 소환해줘야지. 아빠는 10명! 딸은 1명! 아빠 많아서 좋겠다. 우가차차! 우가차차! 그냥 경박스러움! 우가차차! 오호호호호호! 그냥 뛰는 것만 봐도 화가 잔뜩 남. 야씨 마지막으로 한번 그거 해야겠다. 가족 모임 한번 해야지. 고대적 가족 모임 한번 하자. 여기에 그나마 어울리는 놈 하나 없나? 유사 가족 모임. 그 우르른 썸남으로 하자 무사시. 아니 얘가 철수인가? 어 자간드? 아 자간드로 할게요. 자간드가 맞는 듯. 네가 철수해라 그러면은. 수상할 정도로 괴물을 좋아하는 딸. 아빠, 딸, 썸남, 그 장식품, 딸이 접은 연, 어 할머니, 드론. 어, 원래 애들 집에 드론 하나씩 있잖음. 진짜 드론. 어 썸남이 키우는 강아지 그리고 반려 고양이. 할아버지. 아, 이 완벽한 가족 모임. 자, 가족 모임 한번 들어가자. 잉? 멈춰라! 이렇게 보니까 가슴이 웅장해지긴 하네. 어,
EX 대전쟁. 나중에 시리즈로 모아보면은 그럴듯 할 것 같은데? 어? 만약에 이번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은 제가 시리즈별로 쫙 모아서 맴매 때리기 프로젝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